배우 이승연이 진행을 맡고 있는 프로그램 녹화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지난 30일 이승연과 백인의 여자 프로그램의 한 관계자는 상황이 상황인 만큼 녹화할 분위기가 안 된다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녹화를 중단하고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이승연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아 수사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해 이승연 측은 척추골절과 피부과 치료의 목적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